오늘은 이제 3편 지금 200이라는 방송 스튜디오를 가지고 버철로 할 경우 그냥 스위처 믹서로 할 경우가 있고 이제는 강의실에서 이걸 사용할 때 강의실 안에를 많이 이제 선생님이 다니신다 하면은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참고로 이 제가 하고 있는 이 공간의 그림을 이제 잠깐 카메라를 보여주게 되면 여기에 저는 그 이러한 교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변하는 거죠.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인다. 즉 교실에 저희 사무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면은 이쪽까지 온 거죠. 아주 지저분한 이 환경인데 또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다른 저희 사무실 저 환경이 보이는 거죠. 제가 이게 이제 의자에 한번 앉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이제 수업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할 때 이런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이 카메라 트래킹 여러 군데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 아까 칠판에 있는 화면이 여기 나오게 한다는 합성 기술, 다림의 자동 하이브리드 수업 장치 특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방송에는 PD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운영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래픽 MD 파워포인트 넘겨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는 거죠. 아이스튜디오 200은 전문가 방송국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크로마키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칠판을 쓰는데 크로마키를 못하니까 크로마키 없이 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을 수업 자동 하이브리드 장치에는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칠판이니까 제가 이 칠판에 가서 실제 그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 다음 장면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글씨들을 쓰는 칠판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장치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화면에다가 학생도 보이고 칠판도 보이고 거기다 또 외부 줌으로 한 화면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여러 입력 이 스위처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많은 스위처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네 채널 스위처다, 여섯 채널 스위처다, 버튼을 누른다. 우선 스위처가 그 방송국에 들어오는 순간 운영자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눌러가면서 하는데 수업하면서 그것을 다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스위처를 사용하는 경우 입력을 네 채널 스위처다, 열 채널 스위처다 해서 입력을 넣게 되는데 만약 거기다가 파워포인트를 넣는다. 그럼 노트북 인풋을 넣어야 되죠. 또 거기다가 줌으로 다른 화면을 넣어야 된다. 그럼 줌에 컴퓨터를 또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다 컴퓨터라는 매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비가 굉장히 비싸지게 되고 더군다나 거기에 운영자가 있어야 된다. PD, 아무리 저렴한 PD라도 방송 PD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학교에 있는 컴퓨터나 또 전자교탁 안에 있는 컴퓨터를 약간의 그 세팅만 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하는 새로운 기술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런 백그라운드 리무벌 같은 것은 이제 엔비디아의 그 카드 그래픽 엑셀레이터가 들어있으면 이것이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시스템을 사면 물론 완벽하지만 소프트웨어만 여러분들이 넣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가능하게 되는 방식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것은 이제 TV조선에서 방송했던 것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북한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이 폭발음과 함께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에 장면 2. 이 장면은 지금 제가 전 세계로 전파를 탔고 보이는, 현장을 지켜본 거죠? 성김 당시 미 국무부 과장은 그리고 살짝 웃으며 북한 인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장면이 멀어지고 하지만 정작 워싱턴의 하면. 반응은 시들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냉각탑 폭파는 핵불능화가 아니라고 했고 유사하게 부시 대통령은 핵 폐기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1년도 이렇게 그 방송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직접 장면을 전환하고 커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TV선처럼
이 포인터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움직이면은 이제 다음 장이 넘어가면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의 활용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생님에게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커지고 그 장면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방송이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또 이 포인터를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풀스크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도 되고 선생님이 거기 나와서 가는 것도 되고 또 다시 풀스크린을 바꾸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다 이 포인터 하나로 만들어지게 되는 장치, 이것이 자동 강의 장치, 즉 입력을 파워포인트나 파일로도 넣을 수 있고 줌도 여기다 보일 수 있고 또 그 안에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스마트 PD 기능을 통합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그 구독 모델로도 갈 수 있다. 물론 그 월 사용료 방식이나 이런 것이 안 할 때는 구매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장비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여러 대의 카메라를 연결하고 노트북도 연결하고 이렇게 방송을 꾸밀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해서 USB 카메라와 또 거기에 있는 도큐멘트 카메라, 실무화상기죠. 이런 걸 연결해서 실제 하드웨어의 스위칭 없이 버튼에 의해서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 파워포인트의 모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여기 있는 기능을 설명해 보면 우선 이 장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멀티 입력, 즉 카메라, 스크린, 파일, 스크린이라는 것은 이제 줌 스크린이죠. 줌 같은 스크린이 있고 또 거기에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방송이 컴퓨터가 조금 고성능이 되면 마음대로 여러 채널을 다운 방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 안에 실시간 스위처 효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커브가 이렇게 꺾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각도가 틀어지고 이런 것을 3D 이펙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다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3D 효과기, 실시간 믹서기, 또 백그라운드를 바꿔주는 거, 자막이 들어가는 거, 이것을 다 합한 방송국, 우리가 부조에 가면 스위처, 카메라, 믹서, 그 다음에 효과기, 자막기,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거기 좀 더 나가면 중계기인데 줌은 완벽한 중계기를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교실이나 어떤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림에서 아이스튜디오 200 이상에서 제공하게 된다. 특별히 200K라는 소위 구독 모델 형태도 이제 제안해서 어디든지 교실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가상 합성 장면 애니메이션, 이게 들어갈 때 쓱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게 다 되고요. 아까 그 TV 주선 나오는 것처럼 자동 PD, 선생님이 작동하는 사람 없이 할 수 있다. 또 이런 특수효과의 그 자막, 이것은 일반 자막기에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전문가용 자막 기능을 만들 수 있다. 또 파워포인트를 쓸 수 있는데 이 PPT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자막 타이틀링, 프롬터가 되는 것은 200 풀버전 이상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300 가능해서도 여기는 사실은 이 기능은 200K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또 오디오 믹서, 웨이브 줌,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그 카메라 연동, 이것을 다 즉 이제 우리가 뭐 OBS를 쓴다 혹은 뭐 페이스북 라이브를 쓴다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면 iStudio라는 리스트가 보여 클릭하면 바로 방송이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이 연결된다. 또 그 전문 크로마키, 만약 여러분들 그린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한다면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런 데서 하게 된다면 지금 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방송국, 다림은 방송국의 장비를 공급하던 기술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문 방송국처럼 된다. 이런 전문 크로마키 지원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가의 장비지만 그것이 다 지원이 된다. 또 AI 백그라운드 트래킹, 움직일 때 돌아가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 교실에 그 카메라 고정됐을 때도 이 강사가 움직임을 바꿔주는 그런 것들도 지금 지원이 돼서 자동 카메라 트래킹을 일반 카메라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는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만들고, 제가 지금 방송할 때마다 스튜디오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여러분이 디자인 없이 이 툴 가지고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다. 또 가상 카메라, 지금처럼 줌이 들어가고 나가고 300에서는 또 더 멋있게, 400에서는 더 다양하게, 5000, 7000에 가면 방송국에서 할 수 없는 정말 멋진 방송국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가상 철판이 항상 있어서 여기다가 쓰고 그리고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칠판으로 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펜으로 하면 더 난데 제가 이 펜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손가스로 해도 되죠. 그럼 이 펜에서 여기다가 이제 다음 장을 넘겨주면 이런 이제 방송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펜을 뭐 형광펜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강사와 여기에 PPT 그리고 이 안에 스위처죠. 여기다가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이 지금 색상이 조금 안 보이니까 제가 진한 빨간색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 메인 메뉴에 그 스위처 누를 때마다 되고 자동으로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여기에는 그 여러분이 원하는 장면 줌이다 혹은 뭐 줌 화면을 그냥 스크린에 있는 것을 나가게 한다거나 카메라를 보인다거나 학생이 보인다는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 멀티 입력 스위처가 여기서 되게 되고 그것이 요 가상 스크린 이 안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넣었다 뺐다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막이 여기에 다 지원이 돼서 멋진 자막 기능이 되는데 뭐 이것을 자막을 오프 시킬 수도 있고 온 시킬 수도 있고 여기 타이틀 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타이틀링은 그 선생님들이 글씨를 영어로 하거나 이제 카이스트 같은 영어 수업을 하잖아요. 사용할 때 이제 발음이나 이런 것이 혹시 외국인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자막이 나가면서 그것을 녹화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프롬터 하이드 텔레프롬터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전문가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모든 iStudio는 스튜디오를 여러분이 디자인 없이 몇 세트가 아닌데 무한대로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 또 여러분이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걸 직접 제작해서 만들 수가 있고 또 카메라 액션이 200에서는 네 장면 두 개의 버추얼 카메라 액션 그 다음에 그 액션이 자동 일어나는 스마트 PD 기능이 있어서 설치하면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 한번 세팅할 때만 조금 교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비 일부만 저희 파트너사에 제공하면 다 설치해드려서 여러분 교실은 i7 이상이 되는 컴퓨터에서는 어디든지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있는 것은 이 소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AR 모드 중에서 사실 백그라운드 리무버이니까 VR 모드 같은 거죠. VR은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 모드가 돼서 멋진 스튜디오에서 손석희 대표이사가 하는 뉴스룸처럼 MBC에서 하는 뉴스룸처럼 어깨걸이 큰 화면 자료 이것을 마음대로 해서 선생님이 모든 걸 작동하는 새로운 스마트 PD 스마트 방송국을 공급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 iStudio 소프트웨어는 모든 여러분의 PC를 데스크탑 방송국, 데스크탑 KBS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제작되었습니다. 2022년 다림에서 드디어 여러분에게 방송 문화를 이 텔레 브로드캐스트, 텔레 비디오 시대에서 텔레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공급해서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 노트북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트북이 이제 게임 노트북 같으면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백그라운드 리무블 소위 그 고화질 크로마키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실에서 아무 색칠을 하지 않고도 할 때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CUDA 엔진이 지원되는 것을 써야 된다. 그것이 1660 이상이니까 대부분의 게임 노트북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설치하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KBS를 가져갈 수 있다. 300을 넣게 되면 더욱 멋진 스튜디오, 400을 넣으면 방송도 할 수 없는 대담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다 되고 5000, 7000에 가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방송국 스튜디오, 멀티 세션, 여러 명이 앉아서 토크쇼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iStudio 200이라는 것은 정말 쓰기 쉽게 했다. 300 조금 더 복잡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400 가면은 방송급으로 가는 거고 5000 가면은 프로페셔널 브로드캐스터에 쓰고 있는 기능이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이 안에는 파워포인트가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전용 GUI가 있어서 화면에서
파워포인트만 주로 할 때 여기, 그 다음에 거기다 다른 걸 보일 때 여기를 넣어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고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에 의한 메뉴가 되고, 여기에 그 자막이 이렇게 있어서 자막이 자동으로 가는 이런 기능을 300 이상에서 제공이 되어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0에서도 200K 아니고 200에서는 그것이 되고 200K 그 좀 더 저렴한 모델은 이 기능은 너무 어드밴스한 기능이라 이제 빼버리고 더 쉽게 하는 대로 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다림의 200은 서버형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데 집어넣는 이 서버형, 노트북형 지금 말씀드렸고 서버형으로 컴퓨터가 있을 때는 거기다 넣으면 된다. 또 이런 전자고트 케이스 형태로 해서 저희가 모니터 3개에 타치를 제공해서 이것만 옵션으로 넣으면 그냥 데스크를 아주 그 최신식 현대 데스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교실에 그 셀프 스터디 할 때는 이런 데스크형이 있어서 서서 할 때는 이렇게 서서 하고 앉아서 할 때끔 해서 이런 교실 같은 데서 직접 저희가 그 추천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방송국을 움직이고 강의하게 되면 다 되니까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그 교실이 방송국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전자교탁 형태를 꾸미게 되면 이 앞에다가 파워포인트를 놓으면 자동으로 이런 스튜디오와 또 비대면 학생이 보이는 데서 그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이 없어도 비대면 수업 바로 할 수 있고 학생이 있는 데서는 하이브리드로 학생들이 이 칠판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또 안 보는 학생들은 지금 나오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교실에서 이 장치를 써서 선생님은 실제 그 프로젝터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면 아까 포인터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수업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합성 화면이 나가서 비대면으로 가는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방식을 저희는 하이브리드 교실 수업이다. 교실에 이걸 넣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이 다양한 형태의 스튜디오들이 여러분에게 제공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자칠판을 써서 하는 수업, 양방향 수업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이 다양한 200, 300, 400 버전에 가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기능이 많아지고 약간의 난이도가 있지만 지금 방송에서 하고 있는 뉴스룸은 200으로 다 되는 모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라이브 레코딩을 해보았습니다. 더 멋진 방송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